펜트하우스 드라마가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1년 가까이 시청해왔던 드라마라 다시 이런 드라마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수련의 친딸이었던 설아의 죽음으로 인한 관련 인물들의 복수 이야기였던 펜트하우스 드라마였습니다. 설아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심수련은 설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에게 복수를 결심하던 중 로건을 만나게 됩니다. 설아에게 골수를 착취하여 건강을 되찾은 로건이었기 때문에 로건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심수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 진심이었던 로건이었기에 로건과 함께 복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이 천서진과 주단태라 생각했던 심수련은 주단태와 천서진을 몰락시키기 위해 계획을 진행하던 중 오윤희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윤희에게 자수를 권하던 심수련이 주단태에게 죽음을 맞이하며 시즌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죽음을 맞이한 심수련을 대신해 주단태에게 심수련과 똑같이 생긴 나혜교가 찾아왔고, 주단태는 나혜교와 함께 천수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서진의 재산을 노리던 주단태는 천서진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혜교가 심수련으로 밝혀지면서 하윤철과 부부가 되어 돌아온 오윤희와 함께 심수련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수련을 진짜 나혜교로 믿은 주단태가 천수지구에서 자신이 사들인 모든 땅을 나혜교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나혜교가 그 땅을 팔아버렸고, 오윤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서 설아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단태의 별장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던 로나와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심수련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인물을 감금한 죄까지 모든 죄의 대가를 받게 된 주단태였죠.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된 주단태가 갑자기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백중기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로건을 폭탄 테러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시즌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감옥에 수감된 인물들의 수감 생활로 시작된 시즌3였습니다. 강마리의 엄청난 적응력을 볼수 있었던 수감 생활 부분이었죠. 그 이후 수감 생활을 하던 인물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에 대한 심수련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투기 행위가 밝혀지면서 흐지부지된 천수지구를 다시 신도시로 만든 주단태였습니다. 천수지구가 다시 신도시 부지로 선정되고, 시공권을 놓고 주단태의 청아건설과 심수련의 도예건설이 경쟁을 벌이다 결국 심수련의 도예건설이 천수지구 시공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로건이 죽기 전 오윤희에게 자신의 10조를 넘겨주며 심수련의 친딸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고, 심수련의 쌍둥이 친딸이 석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오윤희가 주단태와 천서진에 의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로건은 천서진의 손에 의하여 살아있었고, 주단태와 천서진은 로건을 이용해 로건의 가족들에게 천수지구 시공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로건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 주단태라는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을 잃고 도망다니던 주단태가 심수련의 계획으로 인해 일본 정신병원에 감금되지만 탈출하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주단태가 펜트하우스에 폭탄을 설치하여 심수련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려 하지만, 심수련이 쏜 총에 펜트하우스에서 떨어져 헤라펠리스 분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서진은 심수련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천서진은 후두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은별이를 보러 갔던 천서진은 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천서진이었죠. 로나의 공연에서 심수련이 단발머리를 하고 나타납니다. 로건을 만난 심수련이 나랑 같이 갈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난 것으로 보이죠.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의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두 인물이 누군가를 만나러 걸어가며 막을 내렸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결말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